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재영이 생일 축하합니다. 와! 캐리어 스타일 풀어달라고? 아, 이게 되나? 아니, 이게 다 멤버들이 없어서 내가. 아니, 너무 웃긴데. 이거 어떡하면 좋아? 얘기할게. 잠깐만. 나 그럼 단톡에 한 번만 얘기할게. 우리가 이제 그 회사에 살았을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통금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시간이었어요. 그 통금 시간이. 너무 나가고 싶잖아. 아,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해볼까? 이제 잔머리를 쓰다가 한게 1번. 이거는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버퍼링 걸린 척 하기. CCTV 버퍼링을 걸린 척 하는 거. CCTV가 고장났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바램인 거지, 그냥 멤버들의. 근데 그거는 너무 말이 안 돼서, 근데 나갔어, 심지어. 그렇게 나갔다가 5분 뒤에 너무 무서워서, 너무 말이 안 되잖아. 자동문이니까 문은 이대로 열리잖아. 왜냐면 문도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그러면 실컷 이렇게 가놓고 문이 이렇게 열리니까 거기서 현타가 온 거지, 이제. 망했다. 야, 그러면 우리 이제 머리를 써보자. 2번. 우리가 무슨 컨텐츠 촬영을 했는데, 헬륨 풍선을 엄청 많이 썼어, 그때. 컨텐츠 촬영에서. 그래서 우리 멤버들이, 야, 우리 이거 싹 다 챙겨가자. 그래서 CCTV마다 자연스럽게 푸는 거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올려야 되잖아.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서. 놓고, 어, 이렇게 놓지 시작하면서 놓고. 오케이, 클리어 했다. 이제 우리 작전 성공했어. 나가려고 봤는데, 절반이 다 가라앉아 있는 거야. 그 헬륨 풍선이. 그래가지고. 야! 난 모르는 일이라고? 발 빼지 마. 아니, 단 한 명도 빠진 사람은 없었어요. 확실한 방법을 찾자. 한 게. 이는 캐리어 작전이라고 멤버를 캐리어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멤버 한 명 끌고 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나가서 민트 초코 프라푸치노 사 먹는 일. 사람이 힘들면. 아, 근데 진짜 나가서 뭘. 한 날은 이제 안에 멤버를 태우고 캐리어를 이제 엘리베이터에 넣고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직원분이 딱 타는 거야. 그 엘리베이터는 세 명이 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진짜 안녕하세요. 짐을 가득 들고 어딜 가세요? 여름 옷을 엄마한테 세우려고 엄마가 밑에 오셨어요. 그 엘베에 탄 사람 중 하나가 접니다.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릅니다. 네. 직원분이 혹시 어딜 가시는지, 밖에 퇴근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뭘 가지러 가시는지 모르니까 너무 떨리는 거야. 뭐. 혹시 나갔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나가시면 어떡하지 했는데 다행히 안 나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랭랑. 근데 이게 진짜 지나니까 너무 추억인 거야, 그런 게. 근데 이 캐리어는 진짜 이건 거짓말 아니고 한 두 번인가 세 번 정도밖에 안 해본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떨리고 일단 그 바퀴가 고장이 났어요. 캐리어 사람 빼고 나머지 숙소 들어와. 맞아. 출발하라. 그때 더 큰 캐리어 사자고 내가 검색. 맞아, 지선 언니가.
완전 그 이민용 캐리어를 검색해봤던 거 기억나? 관계 없다더니 왜 언니가 다 말하냐고. 그냥 나가는데 막 포커스가 맞춰져서 다들 그냥 편의점이라도 가고 싶은 거야. 불닭볶음면에 참치 삼김 곁들 먹기 유행거든. 맞아, 약간 이런 편의점 음식들 같은 거 만들어 먹고, 진짜 많이 만들어 먹고 재미있었지. 배달 시켜 먹으라고? 배달은 맨날 시켜 먹어서 재미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냥 나가고 싶었다고. 그냥 나가서 먹는 게 재미있는 거예요. 와, 진짜 생각나는 거. 단체로 그래가지고 몇 명 몰래 나가서 한강에서 다 같이 돗자리 깔아가지고 과자 파티 했어. 맞아. 그것도 있었다, 우리. 하나 더 있었어, 작전. 멤버 전원이 나가. 그래서 한 명만 빼고 들어오는 거야. 편의점 갔다 온다고 허락을 받고 전원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편의점을 뭘 막 바리바리 사들고 한 명만 빼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은 세보진 않으니까 그거를. 멤버가 많으니까 막 정신없이 이렇게 하면서 들어와. 막 엄청 까불면서 들어오는 거야. 진짜 다 알려줬다. 걸린 적 있냐고? 있지. 이렇게 시도를 많이 했는데 안 걸렸겠어요? 그냥 계속 발전하잖아. 봐봐, 이렇게 버퍼링 하다가 걸리니까. 다른 거하고 걸리니까 조금 더 해볼까? 그걸 캐리어도 해보고. 사람이 이러다가 인류가 발전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중꺽마. 아니야, 중꺽마가 아니랬어. 그 꺾여도 계속하는 마음, 뭔지 알지? 이미 꺾였지만 계속하는 마음, 이 꺾마. 이미 꺾였지만 계속 시도하는 버퍼링. 치즈 듣겠습니다. 오늘의 특별 게스트는 누구인가요? 아, 라디오야? 라디오 컨셉이야? 네, 오늘의 특별 게스트는요. 프로미스나인의 팬분들인 플로버를 모셔봤는데요. 네, 사연 듣고 가겠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의 생일인데요. 축하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플로버님의 좋아하시는 분,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생일 케이크까지 또 이렇게 사연자님의 사연을 듣고 준비해봤는데요. 네, 기다리다가 빨리 안 오셔가지고 제가 한 입 먹었어요. 네,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네, 남은 케이크, 네, 같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네, 사연자님한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기분 너무 좋겠죠? 먹다 남은 케이크. Sorry.